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딱 한 평도 없습니다. 아. 저는 이제 새만금에 제 일생을 해야죠. 네. 새만금 해야죠. 네. 그리고 40년 지금 새만금을 봤는데 그렇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만금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사라기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100년 먹거리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이 새만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님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새만금과 예.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아, 저는 이렇게 공공에 계신 분들 인터뷰하면서 예. 아니,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총장님 정도 되는 직위의 분을 처음 봤거든요. 예. 사실 이제 실무자들이 할 법한 얘기를 예. 총장님께서 하셔서 총장님 개인적으로 좀 이쪽에 터전이 있으신 건가요? 좀 고향이 실례지만 좀 어디십니까? 이제 고향은 이제 전북이고요. 아. 저는 이제 익산에서 계속 학교도 다녔고 네. 성장을 익산에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그 도의회 네. 도의원도 제가 3선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도의원하면서 그래서 네. 저는 그 이제 새만금의 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제가 40년을 새만금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 40년을 1991년도에 이제 착공 때부터 네. 그때 이제 노태우 그 대통령 때 착공했거든요. 네. 착공해서 그때부터 이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새만금이다. 그러면 새만금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할 것이냐. 네. 그래서 마침 그러다가 이제 도의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도의원에서 도의원하면서 새만금의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깊숙이 관여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MB 정부가 출범해서 그 TF팀을 만든 새만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전문위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보면 정치인들은 어디 가면 자문위원이나 구문이나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새만금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았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지사를 하던 강현욱 지사님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네. 새만금 TF팀의 팀장을 하고 제가 전문위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실국장들 싹 파견을 받아서 네. 그때 새만금에 초석을 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항만은 어디다 하고 공항은 어디다 만들고 철도는 어떻게 놓고 도로는 어떻게 놓고 네. 또 산업단지는 어떻게 하고 관광 그때 기본계획을 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첫 스타트 기본계획을 그리면서부터 새만금에 관여를 했잖아요. 아. 전문이라는 건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의 시국장들 다 파견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짰어요. 짜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2010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네.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또 바로 농어총사 4인 감사했어요. 농어총사 4인 감사 그 물막이 지금 네. 방조제 33.9kg 네. 이게 또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33.3kg 그 전에는 이제 네덜란드 쭈따찌 네. 쭈따찌 방조제가 30.1kg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새만금이 이제 세계 최장의 방조제거든요. 그래서 기네스북 그런 행사를 할 때 또 네. 제가 또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농어총사 4인 감사니까 그때 물막이 공사를 그때 방조제 공사 준공식을 네. 그때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을 모시고 네. 거기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유일하게 이제 총리실에 네. 총리실에 새만금 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 민간 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은 이제 총리님하시고 거기 민간위원 또 참여해서 새만금의 그런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또 같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제가 새만금 쭉 이제 새만금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걸 쭉 이제 했잖아요. 네. 그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그 중앙선대위에 단일 그 지역사업으로 새만금 또 위원회를 만들어줬어요. 그 새만금 위원회 또 만들어서 거기서 또 위원장 했어요. 아. 네, 새만금 위원장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딱 되시니까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회. 네. 이제 그러니까 유일하게 새만금과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전문인 했고 네.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 TF팀 만들어서 발전 단장을 했고 네. 그러니까 새만금과 저는 뛸 수가 없어요. 40년을 새만금에서 또 지역이 제가 전북이고 그렇죠. 삶을 그냥 거의 바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1년 전에 이제 새만금 총장의 부름을 받고 네. 아 내가 새만금을 정말로 어떻게 이제 마지막 네. 네. 이게 이번에 기본계획 그리는 것은 100년의 역작이 돼야 됩니다. 네. 이번에 기본계획을 잘못 그리면요.
새만금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림을 잘 그려놔야 우리 후세들이 그 그림을 바탕으로 더 개발하고 그쵸. 더 발전시키고 하면서 이제 새만금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런 성장 동력 산업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데가 새만금뿐이 없잖아요.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내년까지 그런 기본 계획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년 전에도 전문위원 했고 네. 새만금 그리고 이번에 또 새만금 이렇게 기본 계획을 또 그리고 그래서 아 새만금 뭐 저하고는 정말 운명이다. 숙명 네.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당 같지만 새만금에 탑이 두 개 있어요. 탑이. 타워 말씀하세요. 타워. 네, 네. 탑이 두 개 세워졌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중공탑. 중공탑. 중공탑에 뒤에 보면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네. 거기 이제 그 중공에 이제 뭐 공이 있는 분들이 네. 해가지고 또 작년에 취임해서 남북도로 개통식을 했어요. 개통식도 탑이 하나 세워졌어요. 네. 거기에 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또 새만금에 지금 두 개 탑이 있는데 네. 거기에 다 이름이 새겨진 건 저뿐이 없어요. 아, 그럼 네.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 관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여튼 새만금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몰라도 네. 이제 이번에 작년에 또 새만금 개척은 제가 10년이 됐어요. 네. 10년에 또 10년 그 기념식을 하는데 그 기념 또 나무 심었고 네. 그러니까 야 제가 정말 이 일생을 살면서 네. 새만금과의 그런 관계가 네. 새만금 나는 뭔가 정말로 역사의 그런 죄인이 안 되게 네. 정말 새만금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네. 그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서 정말 동북아의 경제 허브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그런 일념으로만 지금 뭐 솔직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야, 총장님 정말 네. 대단하신 네. 이러니까 전문성이 네.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또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네.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뭐 8년 동안 투자받은 거 6배인 10조 원 투자를 유지를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여기 내가 연구가 있고 이렇게 네.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그냥 네,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단기간에 좀 큰 성과 이루신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부 정책이에요. 아, 정부 정책.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소대 이야기했잖아요. 네. 다섯 번 전라북도 왔는데 네 번을 새만금에 왔어요. 네 번을 새만금에. 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대통령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셔서 말씀뿐이 아니고 네. 지원을 해 주셔 지원을. 국제 투자 진흥지 그 지정. 네. 2차 전지 특구 지정. 네. 이게 한 지역에 이렇게 두 개 받은 제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 굉장히 국제 투자 진흥지 지정은 1호입니다. 1호.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원하니까 사실 네. 기업들이 왔지 우리 사장님 기업인들이 저 뭐 김경환이 보고 투자했겠어요? 저는 기업인들 알지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세일즈맨이다. 우리 대통령도 그러셨잖아요. 국가의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라고 네. 저는 우리 전체 직원이 세일즈맨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기업 유치를 못하면 안 된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작년에 취임하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작년 말까지 하면서 제가 10조 유치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일부 이제 우리 직원들은 걱정이 많죠. 어떻게 10조를 하냐.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네, 그 전에 이제 쭉 제가 오기 전에 또 그런 투자진흥 지정이 돼갖고 한 6조 했어요. 네. 이걸 또 다 했어. 이제 4조를 해야 돼. 어떻게 이제 한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네. 이미 얼 기업들은 다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대기업 찾아다녔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울산에 LS 가는데 네. 비가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아. 그걸 승용차 우리 직원이 네. 운전하고 네. 또 우리 직원들 둘 데리고 울산까지 갔어요. 야. 제가 네. 가서 일요일에 새방금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하고 협의하고 왔어요. 그렇게 오고 또 몇 군데 이제 또 그렇게 차이 다녔죠. 아. 무조건 가서 네. 새만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쵸. 새만금에 들어가도 되겠네. 이런 입장이야. 또 와서도 후회하지 않고 네. 들어와서 지금 공장 중국에서 가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전부 다 저번에 그 성일 하이텍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네. 근데 그 회장께서 저한테 여러 번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새만금청 직원들이 잘해줘가지고
업무도 뭐 하여튼 뭘 요구하면 바로바로 그걸 다 그냥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 대령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막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네. 10조가 되니까 직원들도 얼마나 흥이 나겠어요. 그래서 신이 나죠. 네. 그래서 주위에서 야 새만금 직원들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거예요. 새만금 직원들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야. 일을 하고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부의 그런 정책 지원과 네. 그다음에 우리 청 직원들의 그런 노력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렇게 10조가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직원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네.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업 대표님이라도 이거 반짝하는 사업이냐 네네네. 진짜 네. 5년 네. 10년 국가가 네. 밀어준 그거를 따지게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총장님 네. 그렇게 하시더라도 네.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네. 개발청 이제 1년 취임되셨는데 네, 네. 10주 유치하시면서 가장 뭐 힘들었던 기억 뭐 아니면 뭐 극복했던 경험 뭐가 있을까요?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네.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도 다 기업 작년에도 그랬어요. 부처에서 네. 기업이 요구하는 예산은 다 들어주라. 다 해주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러기가 편했죠.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금 처음에 예산이 좀 깎였잖아요. 네. 깎였는데 그 깎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요구하는 거 이거는 다 들어주라.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기업 간담회를 또 하셨어요. 아, 그때 군산에 오셔서 간담회 오면서 요구하는 거 용폐소 관로 설치, 전력, 그다음에 또 기업 뭐 지원 센터 이런 거 다 오니까 그런 거 다 정부에서 지원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새만금청이 외청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청은 전부 이제 대전에 있고 세종에 네. 있잖아요. 네. 우리는 군산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복지나 근무 여건도 좀 어렵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6층에 그 좀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 직원들이 점심 먹고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네. 민원인들 오면 1층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상담하지 말고 네. 6층에 모셔서 그럼 6층에서 딱 올라가면 전체 560만 평의 그 땅이 그 산업단지가 쫙 전경이 보입니다. 그 좀 더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거기서 커피도 만들어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공간 그래서 6층이 비어있길래 그거 딱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업 유치 네.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 부분에 이제 인력이 상당히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예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정부와 잘 협의하면 우리 정부가 기업 친기업 정책인데 그런 거 다 지원해 주죠. 그래서 네. 지금 정부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총리님 그럼 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는 정부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앞으로 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요번에 기본 계획을 잘 세워서 네. 어떤 정권이나 세월의 흐름에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갈 기본 계획 이런 예. 건 좀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은 이제 원래 2050년까지 4단계로 개발하게 돼 있어요. 네. 2020년에 1단계. 네. 지금이 이제 2단계입니다.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개발을 하면 한 80% 개발이 돼요. 네. 그리고 2040년까지 하면 90% 개발이 되고. 아. 그래서 저는 2040년까지 좀 앞당기자. 2050년까지 갈 게 아니고 네.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 개발해서 그런 아까 인프라 구축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 그리면서 그렇게 그려나가고 네. 수요에 맞게 기업 수요에 맞게 그려나가고 이렇게 가자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일정대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계획을 내년에 그리면서 제가 주문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중에 또 2040년까지 10년을 앞당기면 그 10년 동안은 40년에서 50년간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앞당기자 하는 것이 저희 그런 생각이고 또 기본 계획을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또 정부의 그런 일정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새만금의 투자 금액이 네. 한 2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1조 정도 투자가 됐어요. 네. 11조 투자 됐는데 우리가 10조 유치를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1조 투자하고 10조 유치가 됐으니까 정부에서는 투자할 만하죠. 그쵸, 그쵸. 다른데 정부 예산으로 투자하면 그렇게 투자가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10조 이상의 투자가 되면 기업들이 그러더라고요. 기업 회장들이 그때 간담회 하는데 10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10조가 시드머니가 돼서 100조를 유치할 수 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조 만약에 그렇게 유치가 되면 네. 새만금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대단해질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상자 몇 개 네. 되는 거죠. 총장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셨는데요. 제가 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저희 네. 투자 채널이니까 네. 투자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만약에 총장님께서 예. 지금 시점에 예. 금, 예. 비트코인, 예. 주식 예. 그리고 새만금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예. 어디에 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새만금에 투자해야죠.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김기환 청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1억 2천만 평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딱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저는 이제 새만금에 일생을 해야죠. 네. 새만금 해야죠. 네. 그리고 40년 지금 새만금을 봐왔는데 그쵸, 그쵸.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청장을 하면서 또 가족 이렇게 또 군산에 내려왔어요. 군산에서 제가 토를 잡고 네. 새만금의 그런 미래를 그런 기본 계획을 그렸으니까 네. 새만금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심어가서 정말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 되는 걸 제 눈으로 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새만금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투자할 여력은 없습니다. 예. 저는 진심이 느껴지는 게 많은 네. 분들이 네. 사실은 뭐 서울의 집 과 땅을 네. 가지고 계시고 예, 그냥 예, 예. 잠깐 임기 하셨다가 예, 가셨는데 예, 예. 총장님은 지금 미사도 하시고 그쪽에 사실 네. 40년 터전을 네. 잡고 계시니까 네. 좀 진실성이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총장님 끝으로 저희 신사임당 예.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새만금 관련해서 들으셨습니까? 새만금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사라기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100년 먹거리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이 새만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앞으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 경제 허브로 만드는 데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김경안 새만금 청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